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choice, 즉 선택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약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에 온대브리핑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오늘 중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만을 모아 온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제2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날 논의된 안건 중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즉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며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인구 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 소멸 대응, 사회 지속 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 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확대에 대응하며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 현장의 부족한 숙련 인력 대책,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권역별 거점 도시 육성, 인구 과소 지역 대책, 혁신 도시 발전 기반 확충 등의 지역 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속 가능성 강화 문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와 IMF 협의단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IMF 회원국이라면 협정문 제4조에 의거해 매년 IMF와 연례 협의를 실시합니다. 연례 협의 결과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주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탈,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왔다고 평가하고 2020년 -1.0%의 역성장을 거쳐 2021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이전 지출을 늘리고 공공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 준칙을 운영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시장 개혁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1월 수출 동향이 발표되었죠. 1월 수출은 48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하며 2017년 8월, 9월 이후 40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알찬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IT 관련 6개 품목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주력 15개 수출 품목 중 12개가 증가하는 등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시면 어피티와의 콜라보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설 명절을 맞아 그동안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과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혜였습니다.